사실 시장을 역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네. 시장을 역행하려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파도가 있는데 큰 파도를 작은 파도가 넘어가면 어차피 부딪혀서 큰 파도에 흡수된다라고 해서 시장을 이기는 건 정말 어렵고 다만 시장을 즐기는 특별 종목들, 서핑하는 종목들이 가끔 나온다. 네네. 근데 그 서핑은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그래서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항상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주 시장은 일단은 이번 주에 반등이 좀 네. 나왔으니까 쉬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쉰다. 네. 네. 기술적으로 뭐 꺾인다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쉰다. 네. 요 정도의 관점으로 일단은 말씀을 네네. 네. 드리겠고요. 성장주랑 가치주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쵸.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주 중심으로만 계속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 뷰도 그 정도로 이제 가져가고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뭐 한국전력도 전기료 인상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고 오늘 제가 또 KT&G 갖고 나왔잖아요. 포지션이 좀 바꾸셨네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가치 담자. 아, 이제 쌍방으로? 네. 뭐 포트폴리오 구축 관점에서. 네. 네. 포트폴리오 구축 관점에서 성장주가 죽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가치주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 PER, 저 PBR,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볼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이제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좀 포트에 담아두시면 흔들리는 시장에서 약간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이내믹함은 성장주로 보시고 안정성은 이제 가치주로 가져가는 양손에 이제 하나씩 드는 네,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가치주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으로 또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하나 잡았어요. 네,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을 보자. 네, 이런 관점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기관 외국인이 사야 지수가 올라가요. 그쵸, 수급이 워낙 부재하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개인들이 샀을 때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수급이 조금 약해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수급의 주도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급의 주체라고 할수 있는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꾸준히 사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보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뭘 사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이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도 SK텔레콤 되게 좋고 보고 있어서 배당이 네네. 좋잖아요. 그쵸. 저는 그 다음 주가 상승 에너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맞아요. 조금 모멘텀이 소진이 됐죠.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자꾸 위로, 그러니까 주식은 위로 산다, 밑으로 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순매수는 위로 사거든요. 네네. 그 밑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수동적 순매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적극적 순매수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적극적 순매수가 많이 사라진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근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좀 덩어리로 퉁퉁 이렇게 사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퉁 하고 멈췄다가 퉁 하고 멈췄다. 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조금 지루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본능적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때 이렇게 막 퉁퉁퉁퉁 하면 잘 가요. 근데 퉁 하고 쉬었다가 퉁 하고 하면 큰 종목, 작은 종목 오히려 퉁 하고 있다가 퉁퉁퉁퉁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이게 표현이 잘안 되네요. 어떤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어쨌든 간좀 있으면 공매도가 풀리잖아요. 네네, 그죠. 저는 되게 리스크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별주는 잘갈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파도를 탔을 때좀 몸이 가벼운 사람들, 이렇게 좀 흐름을 탈수 있는데 몸이 무거운 사람 침수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개별주는 잘 보시되 큰 종목은 저는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막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00포인트 넘어간다고 해서 다시 뭐큰 종목들을 갈 거야 하면서 쫓아가야 돼! 이러면 또 바로 다음날 마이너스. 그쵸. 지금 급등주 따라잡는 게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이 눌릴 때 눌림 종목 공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은 좀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은 위기보다는 기회인데. 네, 죄송합니다. 목이 메세요, 이제. 이게 시장에 대해서 목이 메이네요. 네네. 근데 위기보다는 이제 기회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 위기보다 기회가 예전처럼 그냥 아무렇게 찍어서가 아니라 그 타이밍을 잘 타야 되는 그런 기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찾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모든 정보를 다양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도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사진을 찍은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화면에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장 보시고 네,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도 있겠죠? 네, 일단은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왕손 그 닉네임 없으셨네요. 네, 그거 밀다가 집에서 접었습니다. 네, 아니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네, 저 네. 손이 진짜 커요. 네, 진짜 크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작지 않습니다. 네. 자, 그 일단은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2대1리 맵에서 2대1리 지도란 뜻이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다양한 정보와 또 함께 소통하는 부분들 같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갔습니다. 네, 뭐 항상 빠르게 갔는데 뭐 마무리 멘트가 똑같네요, 항상. 아니, 그게 뭐냐면 체감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좀 핵심 비기를 하나 오픈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비기들 오픈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부담이 되는데 다음 주는 또 오팀장님의 비기가 나온 날입니다. 그렇죠.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